우리는 살면서 남을 때때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판 혹은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근거가 있고 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을 비판, 그렇지 않고 예의 없이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비난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노력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비난은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갑자기 일어난 사고 혹은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치게 되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겪게 되고 또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나는 차를 멈추게 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내면의 마음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 몸이 흠뻑 젖지 않게끔 마음의 우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마음의 심리적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목적은 상대가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일방적으로 보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게 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거나 이렇듯 화를 내는 목적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지 말라는 의견 표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가며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함이지 손해를 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난을 즐기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비난을 하는 심리도 이와 같습니다. 비난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라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손해에 있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강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마블의 히어로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강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한 헤라클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라클레스의 최후는 아주 비극적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헤라클레스의 심리와 매우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는 강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뱀과 사자를 죽이고 히드라라는 맹독을 가진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맹독사도 퇴치해버립니다. 그런 헤라클레스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헤라클레스는 아내의 질투로 인해 전신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옷을 벗으려 하지만 이미 옷이 살에 붙어버려서 자신의 살까지 뜯어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온몸을 조여와 결국 헤라클레스는 장작더미에 스스로 누운 뒤 불을 붙여 죽고 맙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란 헤라클레스가 최후에 처한 심리와 같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겉으로는 헤라클레스처럼 무척이나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처한 내면의 심리는 헤라클레스의 최후와 같습니다. 당장 벗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옷을 입은 헤라클레스의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남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마치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벗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자신을 옭아매는 옷을 벗어버리고 싶고 자신을 대신해 제단에 올라갈 재물을 찾고 있고 그 재물을 발견하면 재빨리 불을 붙이려는 심리와 본능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이기보다는 그들과 비슷한 단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33명의 동성을 살해한 미국의 연쇄살인마 존 게이시도 동성애자를 무척이나 미워했는데 사실 그건 존 게이시 자신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로부터 비난받으리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기제로 동성애자들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란 존재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일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자신이 우월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언제나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거나 나이가 들어 늙어가게 되면 우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라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이 가치 있는 세상에 존재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흔들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사소한 거절이나 실패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느끼는 불안감과 패배감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 패배감, 우울감, 무력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자 합니다. 자신을 타는 듯한 고통으로 물들이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대신할 재물을 내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을 비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 재물대에 올라가 고통을 당할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유난히 폐륜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A가 그토록 폐륜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은 A 자신이 폐륜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폐륜하라고 손가락질 당한 경험을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자신과 같은 폐륜하만 보면 매우 공격적으로 굴었습니다. 페루나만 보면 비난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A가 봤을 때 세상에는 자신 못지않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A는 자신을 대신해 재물로 바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재물대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남을 비난하는 걸 즐기고 매번 자신을 대신해 재물대에 올라갈 희생양을 찾지 않으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장 느끼는 혹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열등감과 열패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에 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보다 빨리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넘겨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중함이 남들보다 떨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에 해탈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사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남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사실 이 두려움에 끊임없이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 재물대에 올라가 희생당할 희생양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즉각 벗어버리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헤라클레스가 최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입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옷을 벗어버리려는 듯 자신이 받은 상처를 즉각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전달해버립니다. 마치 공을 토스하듯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그 상처를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나 비난을 마치 헤라클레스가 옷을 버리려 했던 것처럼 던져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묵묵히 입고 그 고통스러운 옷이 몸에 새겨지는 걸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남이 던진 비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래 자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세상에서 점차 사라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잃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람이 겪는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 괴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헤라클레스가 입었던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입자마자,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 재물대에 던져버리려는 사람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이고 그 고통이 묵묵히 자신에게 새겨지는 걸 겪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남이 던지는 비난을 무조건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남이 주는 남 탓, 비난을 무작정 자신의 것으로 몸에 새긴다고 해서 영혼에 새긴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피해자로 머물러 영혼이 닳고 인생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사람은 무작정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왜 그러한 비난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비난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신이 느낀 괴로움과 당혹감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상대가 자신이 느낀 심리적 고통의 옷을 바로 벗어버리려는 그러한 발버둥에서 오는 심리에서 그런 건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의 비난을 무조건 내 것으로 소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게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무작정 나를 비난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상대에게 준 호의를 멈추는 기간을 두어 상대가 무조건 나를 비난하면 그에 따른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 무작정하는 비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자신이 감추고픈 단점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걸 뜻합니다. 나를 벗김으로써 자신은 더 따뜻하고 안전하고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을 더욱더 합리화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대가 나를 통해 감추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상대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지금 헤라클레스의 최후와 같은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불안,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인간은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대신 짊어질 희생양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러한 희생양을 발견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대신해 고통을 받게 하고 자신은 자유로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에도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다 지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비난을 하는 상대가 가리고자 하는 혹은 벗어나고자 하는 그 무언가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에게 나는 너의 고통의 희생양이 되어줄 생각이 없어 라는 의사를 넌지시 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타는 듯한 고통의 옷을 대신 입어주면서도 살아갈 만큼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